남의 아재들의 야구 토크쇼 야! 구라! 지난주에 또 뭐 여러 가지 KBO의 또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 NC 다이노스 9연패 지금 했어요. 9연패 아. 현재 매디 파리 삼성보다 위에다 그래도 8연패에서 삼성보다 위에다. 삼성은 9연패 아 9연패에서 9연패 그래 9연패한 팀보다 밑에 있을 아. 생각을 하죠. 그 밑에 또 있잖아요 하나 롯데라고 경상도 세 팀이 지금 현재 8, 9, 10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꿈 꼴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성향을 띄지 마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NC는 희망이라도 있죠. 삼성은 없습니다. 아, 오 정답인 것 같아. LG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 LG 원래 투수력 좋았거든. 네. 드디어 이제 투수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김현수가 돈값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 2번 타자 김현수 2구째를 때렸습니다. 좌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좌중간 갈랐습니다. 2구째 때렸습니다. 1루간 빠져나갑니다. 김현수의 적시타. 1사 주자 없이 김현수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왼쪽 멀리 날아갑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 넘어갔습니다. 이제 약간 맞아. 이제 다시 KBO에 적응하고 있는 그런 느낌. 타선까지 터져주면 LG는 이제 무섭게 치고 올라오긴. 그렇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NC의 9연패보다 그리고 LG의 퀄리티 스타트와 뭐 승리보다 아주 요즘 핫한 팀이 하나 있지 않아? 뭐 하나. 야, 나 진짜 오늘 아침에 똥 싸면서 그 검색했잖아. 불도 하나야 진짜. 요새 이분 뭐 하시는 분인가? 감독님이 뭐 하는 분이며. 하나도 한때입니다라고 바로 올렸어요. 하나도 한때입니다. 7월 이후 다시 제자리 찾아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단 믿음의 야구를 많이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막 이렇게 바꾸고 싶어도 막 두둑이 맞을 때 바꾸고 싶어도 빨리, 왜냐하면 그래. 그걸 바꾸면 그 한 감독님이 했는 말이 그거예요. 안 되겠다 싶고 NG 이번 타자한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빼면 그 다음에 그 선수가 그 투수가 다음 경기에 또 못한대. 또 정말 오랜만에 저는 한화가 승수가 비수가 많은 거를 보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이죠. 근데 하나도 뭐 자리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심판하고 요즘 선수들하고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기싸움이 서로 굉장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양희 선수 봤어요? 네. 포수 캐쳐 보통 캐쳐 많이 하시는 캐쳐로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일부러였습니까? 그거는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양희 선수가 안 잡았어요. 글쎄. 투수가 바뀌면 그 투수의 공에 대한 구질을 하겠고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뒤에서 보는데 뭐지? 이거 빠지는 거는요. 아마 그때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양희 선수가 분명히 사인이 돼 갔을 거예요. 아니면 첫 번째 공은 패스볼 던져라 더그아웃에서 얘기하고 나오자마자 뺐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본인이 아니라 갈지언정 제가 봤을 때는 한 99%는 약간 그 악한 마음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선수로서는 선수끼리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심판도 결국에는 같이 살아가는 동료입니다. 심판의 그게 무릎 쪽이 아니었으면 진짜 이쪽에 있으면 안쪽에 있으면 큰일 났습니다. 진짜. 아니 제가 봐 그런 거 있잖아. 몸 이게 경기 중이 아니니까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몸 푸는 과정이니까 아유 뭐 굳이 뭐 아유 귀찮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아니야. 근데 호수 딱 왔으면 뒤에 심판이 있는지 이 호흡 말이야. 알지. 네. 어느 정도 귀찮아 하면서 그냥 슥 놓친데 심판한테 슥 가붙는 거 아닐까? 근데 그때 이 마스크 사이에도 포수의 눈빛에 벌써 나왔어요. 아 많이 반성하겠죠. 네. 그 다음 수비 이닝에서 받지 않았고요. 이 마스크 사이로 보이는 그 양의진 선수의 얼굴에 난 벌써 안 잡겠다. 안 잡겠다 나왔어요. 뒤에 한번 죽어봐라 이것도 있었다. 이거. 저는 딱 보니까 이 어느 정도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는 지식이 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만 딱 봤을 때는 양의진 선수가 일단은 공이 떨어지기도 전에 지금 먼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면서 이렇게 뺐죠. 이렇게. 빼면서 그러니까 확인을 하더라고. 심판이 맞나 안 맞나. 오래 확인을 하더라고. 그 정도 디테일이 나온다고? 다리 사이로 볼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거를 딱 보고 심판이 양의지를 쳐다보는 눈빛이 속으로 정말 돌았나 막 야, 이런 표정이. 맞아. 이거 보고 나는 100% 일부러 했구나. 정리를 하면 두 사람들 다 서로를 좀 인정해줘야 된다. 심판도 된다. 선수도 인정해줘야 되고 선수도 심판을 인정해줘야 이게 팬분들도 중간에서 뭐 선수가 잘했니 심판이 잘했니 이런 얘기 없도록.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또 동네 아재들 야구 토크쇼 야구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시? 11시 반. 무슨 요일? 월요일. 월요일 11시 반 동네 아재들 야구 토크쇼 야구라.
마무리하자. 야, 오전 11시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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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